안녕하세요, 이동구입니다. 오늘은 핀칭으로 샐러드볼하는 거 한번 해볼까 해요. 얘네들은 이게 넓으니까 밑에 면적이 넓으니까 이 판을 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얘를 드러낼 때 위에 부분이 찌그러지지 않아서. 밑에 판이 좀 넓은 애들은 이렇게 나무판을 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핀칭 방법으로 핀칭하는 걸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카레를 한네줄 정도만 싸면 될것 같아요. 한 줄. 또. 이걸 쌀 때는 약간 이 안쪽으로 일직선이 되게 쌓아 주시는 게 좋아요. 두 줄. 세 줄. 돌 같은 게 있어요. 4줄까지 쌓고, 4줄 쌓으면 좀 커질 것 같아요. 4줄까지 쌓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칭을 하는 그릇은 손으로 이렇게 다 완전히 거의 이게 핸드메이드, 완전 핸드메이드. 물론 완전 핸드메이드가 아닌 것도 있지만, 그다음 손이 많이 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얘네들을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이렇게 만드는 그릇이 자기만의 그릇으로 정착되실 수 있으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릇을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꼼꼼함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얘네들은. 꼼꼼하게. 그다음에 일단은 이 박해를 다 깨끗하게 문질러서 얘네들을 줄을 다 없애세요.
깨끗하게 됐죠? 이제는 계속 주물러 주는 거예요. 위를 한번 자르고 이제는 세워라 내워라. 이쪽 손은 꾹꾹 눌러주고 왼쪽 손은 약간 힘을 빼서 모양만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아파요. 다시 또더 10개. 이쪽이 너무 아파서. 이제 이쪽 손으로. 또 반대손으로. 샐러드 볼이 됐어요.
이쪽은 이렇게 됐고 밑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야. 낮은 거 여기다가 이제 화장토 바르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얘 볼을 여기다가 이제 굽을 만들어 붙이는 걸로 이번에는 해볼게요. 굽을 만드는 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가 약간 얇으니까 여기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저번에는 굽을 깎았는데 이번에는 깎지 않고 여기다가 한줄 정도 싸서 굽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되면 되고 난 다음에 마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정도 굵기로 이 정도 굵기로 해서 이것도 약간 두꺼워요.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굽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굽이 있는 게더 낫긴 나은 것도 있고 사실 또 없어서 더 편한 것도 있긴 해요. 두 가지 다 장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흙가래 성형할 때처럼 이렇게 한줄맨 처음에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문질러서 깨끗하게 여기 붙인 자리가 이렇게 없어지게 쫙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다 여기로 없애주세요. 이 밑에 있는 흙이 많이 마르지 않은 상태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많이 마르면 이걸 못 해요. 나중에 떨어져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꼭 잡고 쭉 돌려주시면 굽이 만들어져요. 굽이 만들어졌죠? 이 정도 높이도 괜찮겠네요. 그다음에 도장. 도장 풀어줬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고 이제 화장토를 발라야겠죠? 화장토를 바를 때는 이 물레판 위에 얘만 올려놓고 화장토를 바르면 나중에 이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토를 바르실 때는 항상 아이고 이게 지금 벌써 화장솜을 바를 때는 항상 이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얘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화장솜을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 뒤집을 때, 화장솜을 바르고 나서 뒤집을 때 수월하게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화장솜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다른 때보다 화장솜이 약간, 연한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손 자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더 연하게 좀 발라요. 다 발라주고 이런 붓자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칠해줘요. 붓자국이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좀 크니까 판을 대고서 얘를 맞잡고 뒤집으세요. 네,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세요. 안과 밖을 다. 이게 만들고 나서 바로 바르면 화장솜을 바르면 이게 흙이 뭐지? 이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화장솜을 바르실 때는 가급적이면 반건조 상태에서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묽게 발라도 되는데 만드시고 바로 바르면 얘네들이 저게 돼요.
뭐지? 가라앉아요. 가라앉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약간 큰 볼, 약간 큰 볼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큰 볼, 샐러드 볼을 핀칭 작업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좋은 영상,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